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고 킴입니다. 네, 아, 네, 여러분. 지금 날씨가 많이 덥죠? 또 코로나도 갑자기 또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날씨 더운데 열사병 또 조심하세요. 그래서 디아고 킴이 이 더위를 날려버릴 좋은 기술 강좌 영상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요 기술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살리면서 수비수의 눈을 피해서 한 번에 제껴 나올 수 있는 움직임과 동시에 드리블이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일단 보고 오시죠. Let's get it!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자, 일단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그대로 살려갈 수 있는 일단 기술이고, 그 다음에 움직임과 동시에 수비수의 눈에 공이 벗어나는 상황에서 뒷발로 살짝 걸어 제낀 다음에 바로 그대로 결 그대로 살려서 나가는 기술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오목조목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볼을 마중 나가는 게 중요해요. 마중 나갔다가 우리가 돌아뛸 때 있죠. 돌아뛸 때처럼 요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공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는 경로, 무빙은 원, 나온다, 투, 돌아뛴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동작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수비수가 예측을 하거나 가다가 뒤로 물르거나 또는 이제 따라가는 수비, 이제 두 가지 수비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비수는 자기 상대편 공격수의 무빙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상 공을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이때 이 기술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받으러 나온다. 그쵸? 자, 이때 공이 올 거예요. 공이 이렇게 굴러오면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무빙 돌아뛰죠. 돌아뛸 때 이때 중요합니다. 공이 내 디딤발을 넘어간 후에 뒷발로 살짝 툭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향만 살짝 꺾어 놓는 겁니다. 내가 오는 결에서 방향만 살짝 옆으로 툭. 이렇게 오는 결에서 툭 쳐놓고 가는 건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촙처럼 써요. 촙. 이렇게 오면은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동작이 보이기 때문에 수비수가 수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이런 식으로 초보로 하게 되면 동작이 나뉘기 때문에 수비수가 조금 반응이 늦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 동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뛰어가는 그 제스처, 그 동작에 공을 건드려주고 다음 스텝이 나가는 거예요. 자, 유심히 한번 시켜봐 주세요. 다른 점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잘못된 점. 에이, 나오면 여기서 촉해서 이렇게 가는 거랑 오케이. 자, 그럼 진짜 실전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가는 무빙 그대로 해서 공을 걸어 제껴주고 공과 함께 바로 결대로 살려나가는 기술입니다. 사이드에서 아주 유용해요. 자, 이렇게 나오면 헤이 그래서 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금 보셨죠 여러분? 가는 발 그대로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자,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수비수 입장에서는 내가 붙어있으면 몸에 따라가게 돼요. 맞죠? 네. 비비게 돼요. 비비게. 정찰이야, 정찰. 자, 따라오면은 공이 안 보이는데 가면서 툭 건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 무빙에 신경을 써라. 나왔다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제자리에서 하면 안 돼요. 자, 원, 나라. 자, 이제 공이 오면 투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이 디딤발이, 굴러오는 공이 디딤발을 지나간 후에 촙이 아니라 이 발이 스텝으로 나오면서 그냥 툭 건드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결대로 돌아뛰어라. 간단하죠, 여러분? 근데 실전에서 먹힙니다. 헤어킴은 되는 기술만 알려드립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아, 이 무더위 찜통 속에서 히아오킴이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드리블. 깔짝깔짝 드리블이 아니에요. 그 원터치 하나로 그냥 시원하게 제낄 수 있는 이 드리블 하나 갖고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쉽죠? 쉽습니다. 축구에서는 볼을 쉽게 차야 돼요. 이 실전에서 유용한 이 기술. 자, 어떻게 해라? 무빙에 신경을 써라. 그 다음에 가는 발에 툭 걸어줘서 공과 함께 달려나가라. 자,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아주 쉽고 간단하고 유용한 기술 티아오킴이 하나 알려드리고 깔끔하게 강좌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아오킴은 퇴근!